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기획자, 작가, 서점 주인이 모여 그림책을 두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과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작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누르기를 잊으신 분들,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그림책을 거의 소진하였습니다. 열심히 달아주셨군요, 다들. 그쵸. 그래서 3년 만에 거의 소진을 해서 이 방송에 첫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만 증정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진행됐던 이벤트를 마치게 되어 시원섭섭하고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12월이에요. 김범범입니다. 따뜻한 연말을 기대하는 춘기입니다. 아직도 달달한 인생을 살고 싶은 달복입니다. 오늘은 신인 작가 초대석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작수사에서 초대한 작가는 오늘은 우리 집 놀이터라는 그림책을 지은 박서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야, 지금 자세 봐. 난리 났다, 야. 거의 뭐. 근데 이런 얼음은 없었다. 뭐 이런. 마이크 때문에 더 긴장한 거 마이크 아니에요? 때문에. 제가 낯을 좀 가려가지고, 원래, 네. 네, MBTI I형인데. 야, 나도 아이야. 네. 저도 의외네요. 나 INFJ인가? 교수님, 저랑 똑같네요. 충기는. 저는 그 검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인거 아니야? 아이일 가능성이 높겠죠. 정말 그림책 올해에 그림책 딱한 권을 낸 따끈따끈한 신인 작가인데요. 사실 일러스트레이션 판에서는 지금 막 조금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여기저기 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신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작가 소개를 좀 먼저 해볼까요? 작가 소개라고 해봐야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뭐 해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책을 한권 내기까지 뭘 하고 있다가 책이 나왔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BTS 진이랑 동갑이에요. 오, 이런 공통점이. 요새 MZ 세대라고 해서 밀레니엄 세대에 속하더라고요. 근데 그 MZ 세대에 대한 연구들이 막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소비의 어떤 주체로서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좀만 지나봐. 이제 기성세대가 되는 거죠, 얘네들도. 많이 즐겨라. 그렇지. 자, 전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거쳐 연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연세대 시각디자인학과가 있다라는 걸 박서연 작가를 통해서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미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있는 줄 알았어요? 미대는 있겠죠. 그래도 종합대학교인데. 미대가 없고 디자인 대학만 아. 있어요. 아,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아, 그렇구나.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패키지 디자인을 조금 경험을 한 후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원래 나는 뽀로로로 그리려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상한 걸 하고 있다라고 해서 퇴사를 하고 낙향을 하나 싶었는데 낙향이 아니라 상경을 하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과 그라폴리오를 통해서 몽진의 언니로 활약 중이고, 오히려 박서연이라는 이름보다 몽진의 언니로 더 유명합니다. 한해 많은 시간을 몽진의 언니 작업을 소개하는 SNS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페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팬을 양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대학원에서 그림책 수업 중에 만들었던 오늘은 우리 집 놀이터를 출간하며 그림책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몽진의 언니 그림들로 석사가 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개 중에 뭐좀 잘못된 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MZ세대도 인정? 아, MZ세대. 그치, 딱 그쵸. 있지 않아? 맞아요. 자기 취향대로 자기 주장을 하며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세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의미를.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뭐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가치를 발견해서 그거에 대한 소비를 한다거나 하는 성향을 보인대요. 네. 그렇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중간에 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아주 Z세대 MZ도 아니고 중간에 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밀레니엄 세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밀레니엄 세대 96년도까지 태어난 아이들, 80년대 말서부터 네. 그거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고 Z는 젠이라 그래서 2010년도 정도까지 태어난 애들, 97년도서부터 그러니까 뭐 낀 건 아니에요. 네. 그 축에서는 노땅에 네. 끼겠지. 근데 이 몽진의 언니로 이제 논문을 썼다는데 어떤 그 네, 저도 거예요? 궁금합니다. 네. 네이버 그라폴리오에서 네. 그림을 연재를 했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연재였어요. 그냥 매주 금요일 나와의 약속을 지켜서 그림을 올리겠다 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그렸는데 그거를 올리고 쌓다 보니까 이 그림이 수채화고 아날로그한 감성을 주고 따뜻함을 주는데 종이라는 물성을 만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연재 중반부터 책을 염두에 두고 연재를 해서 그거를 묶어서 이 온라인 연재했던 이 플랫폼에서 진행한 것이 책으로 넘어왔을 때 어떤 또 다른 소구점이 있을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면서 네, 더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건... 심지어는 출간 계약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네. 이게 그 에세이 같이 이렇게 묶은 거예요? 아니면 그 사직으로? 네. 네. 그라폴리오에도 짧은 글이 같이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림이랑. 그러니까 다 추억에 관한 거라서. 아.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 사진들이 다 소스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의 상황들이나 앞뒤에 이제 사진 속에 없는 어떤 공간이나 혹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진이 찍히기 전이나 사진이 찍힌 후라던가 뭐 그런 글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되면서 하나의 뭐 가족사 같은 그런 부분이 네. 있죠. 네. 에세이적인 면도 굉장히 강하고요. 뭐 지금 나이 때문에 이건 안 어울릴 수 있겠지만 약간 가벼운 캐주얼한 자서전 느낌도 있는 저희 어머니 나오자 네. 어이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네, 글은 이제. 글은 많이 다듬어야 되는 지금 네 상태인데 그림이 되게 사실적이긴 한데 되게 톤이 약간 몽환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아 그래? 예 스스스 해가지고 몽환적인 느낌 있어? 톤이 그러니까 단어 선정을 잘해. 얘기 좀 해줘. 뭘로 해야 되지? 고민 중이었어요. 이렇게 따뜻하다. 네, 따뜻하고 사실적으로 그리다 잘못 그리다 보면 좀 촌스럽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근데 내가 저기 박서연 씨한테도 얘기했지만 레트로하긴 해. 네, 그 레트로 감성이 있어요. 그 사진 자체가 레트로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그려내는 감성도. 이 나이 또래 친구들 같이 아는 부분이 있어. 뭐 샤랄랄라 샤방샤방 뭐 이런 건 아니잖아. 뽀로로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애초에 그 아이코닉스에 안 들어간 게 잘했지. 그러니까 뭔가 그게 막 가장돼 있거나 가공돼 있지 않은 느낌이 되게 있어가지고 아마 더. 자, 달보기. 책 소개 한번 할까요? 네. 문학나는 선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이거 스티커 저 붙어서 왔잖아요. 나는 옛날 거라. 네, 이번에 2쇄 찍으셨다고, 2쇄 찍으면서 문학나는 스티커가 붙었어요. 그렇구나. 앞표지엔 현관문에서 독자를 마중하는 소녀가 나옵니다. 집에만 있어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있다고 알려줍니다. 지방 곳곳이 놀이터라는 말이겠죠? 우산을 겹쳐 아늑하게 만든 텐트 놀이, 이불 및 정글 숲, 소파 뒤 보물창고 등 어느 곳에서나 가구나 물건들을 이용해 재미있게 노는 아이의 모습이 저 어렸을 적 놀았던 놀이도 조금씩 떠오릅니다. 아이들 시선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놀이의 세계가 있겠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많이 관찰한 게 느껴지고요. 구체적이고 되게 섬세한 그림이 전달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집 전체가 놀이터가 된 오늘 다른 친구들의 방구석 놀이터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안고 끝나는 이야기. 코로나 시국에 집에만 있는 아이들에게 놀이의 상상 선물을 해줄 나의 방구석 아지트 같은 오늘은 우리 집 놀이터였습니다. 드라이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 무슨 놀이... 12월이라 그런가? 무슨 놀이를 하는 건지도 너무 다 내용을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좀 더 알려줘 볼까요? 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알려줘 보지. 네, 뭐. 놀이가 진짜 많아. 많아요. 좀 매 장면마다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든 놀이잖아요. 어리니까. 맞아. 네.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어요. 실제로 박서연 씨는 이렇게 하고 놀았나? 네, 그랬었어요. 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좋은 신식 아파트는 아니고 저는 이제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에 살았지만 다 제가 소파 뒤에 들어가서 놀았었고 엄마랑 이불 같이 널면 꼭 식탁 의자 꺼내 와서 이불을 널었거든요. 그럼 그 밑에 들어가서 놀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숙제도 더 재밌는 것 같고 잘 돼서 그 책상 밑에서 놀았던 그 기억에서 출발한 책이에요. 네. 어릴 때는 이렇게 막 구석에 들어가서 놀고 맞아요. 싶은지 네. 꼭 위에 또 뭐를 천으로 덮어놔야지 또. 맞아요. 천장 안 보이게.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네. 있어서 맞아요. 그 안에서 이제 막 뭘 하니까 재밌었던 나 이 장면 너무 잘 그렸다는 생각했어. 왜 엉덩이 가려주는 부분이 센스 있게. 네. 진짜. 목욕놀이 할 때 인형이. 왼쪽에 있는 이거 이 그림에서 죄송해요. 그림 얘기를 또 하니까 막 또 사고 싶은 욕구가 드시겠죠? 들으신 분들은. 근데 이게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딱 예쁘게 가리니까 구도가 위에서 아래로 이제 바라보는 구도인데 욕조 안은 욕조 안이 물이 이제 가득 차 있고 장난감들을 가지고 이제 물 속에 잠수하는 장면인데 이게 아이가 발을 다 욕조 안에서 뻗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 자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엉덩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그 부분은 묘하게 그 뭐냐 절묘하게 이 대야라 그러나? 대야. 네. 이걸로 가렸어. 그리고 대야 위에도 지금 바닷속 놀이를 하고 있는 해적 부하 같은 그 곰돌이 인형도 같은 자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좀 센스가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몽진의 언니를 제가 봤을 때 되게 어린이들이 많은 속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형제도 일단 뭐 맞아요. 오빠가 하나 있었고 나중에 이제 좀 터울이 있는 여동생이 있긴 하지만 그 사촌들 네. 뭐 이렇게 어린이들이 늘 바글바글바글한 그런 네. 느낌으로 자라가지고 네. 놀이가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감성이 진짜 느껴져요. 따뜻해. 그리고 이 놀이를 저는 어릴 때 놀던 거를 다 잊어먹었거든요. 근데 계속 기억을 하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되게 EQ라 그래야 되나? 어릴 때 막 재밌게 놀면 그런 EQ 감성이 막 되게 높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왼손잡이야. 저 봤어요. 네, 맞아. 네. 이거 어디 있던데. 여기 글씨 쓰는 네. 부분. 근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왼손잡이. 네, 맞아요. 제가 왼손잡이. 맞아요. 사실 그림책에 왼손잡이를 그리기보다는 본인이 왼손잡이여도 많은 애들의 교육이 이제 오른손잡이로 되다 보니까 오른손잡이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좀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컷에서 그런 평은 특별히 없었는데 저는 근데 왼손잡이인 걸 알고 그렸어요. 그냥 약간 일부러 네. 왼손으로도 쓸 수 있지. 나도 왼손잡인데 그렇게 하고. 근데 그래서. 저는 요즘 친구들은 더 공감할 것 같은 게 그런 기준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그래? 올바르다? 바르다라고 할 순 없지만 아무튼 그런 기준이 없이 왼손잡이인 친구들이 되게 많고 왼손잡이인 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저도 좋았어요. 그냥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한 게 오히려 네. 그러니까 좀 요즘은 또 달라졌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그쵸. 변화가. 그쵸. 네, 네.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되게 불편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시스템이 다 오른손에 맞춰져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애들을 약간 가위질도 좀 힘들고. 맞아. 왼손잡이용이 거의 없잖아요.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애들 교육을 좀 그렇게 강화했던 네.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점이 약간 반항 뭐 혹은 좀 다르게 생각한다. MZ 세대 뭐 왼손 어때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다음에 저 눈에 띄었던 게 여기 벽에 붙여놓은 거에 소파 뒤에 선생님 사랑해요야. 그러니까 엄마 사랑해요가 아니라 왜 선생님 사랑해요일까? 유치원 에서 아이들이 처음 만난 엄마 말고 다른 어른이잖아요. 근데 보통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참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집에서 노는데 엄마는 아마 같이 항상 있을 테니까
집에서 노는 상황이라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유치원을 못 갔을까 해서 선생님 사랑한다고. 오, 그럴 수 있겠다. 뒤에 아이 방 나오는 부분 보면은 친구들아 뭐 보고 싶어? 뭐 친구들아 놀자 막 이런 거. 친구들아 사랑해. 네, 친구들아 사랑해 이렇게 하고. 맞아.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나오다 보니까 더 이제 기획 자체도 네. 그런 방향, 맨 처음에 그런 방향은 아니었어. 그죠? 맞아요. 맨 또 처음에는. 이게 만들어진 게 사실은 놀이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 뭐였죠, 서현 씨? 남매 간의 갈등으로 처음엔 풀려고 했죠. 네. 오빠가 등장을 했었겠네요. 네, 오빠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그 남매 갈등을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코드로 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남매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너무 평화롭게 싸워서.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 남매더라고. 다 갇혔네. 네. 다 갇혔어. 그러니까 오빠인데 오빠랑 안 싸운 것도 신기하네. 심지어 한 살 차이 나는 오빠인데. 근데 저는 성격이 별로 안 좋았고 오빠가 성격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안 보이는 데서 칭찬까지. 그러니까 보통 사이는 아닌 거죠. 이야기 책 쓸 수 있을까? 그런 그게 없으면 힘들 텐데. 그게 문제가 조금 됐던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오히려 너무 좋았던 그런 네, 관계들. 그림책을 작업을 하면서 한 두세 달 정도는 그 남매 갈등을 풀고자 엄청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밑에 보면 책상 밑에 자기 아지트 이렇게 꾸리는 게 있거든. 네. 여기가 원래 박서연 씨가 요 안에 들어가서 스탠드 켜놓고 책 읽거나 공부하니까 너무 좋았던 맞아, 거야. 맞아. 책 펼쳐 있어. 맞아, 맞아. 자에서 자기 책상을 요 밑에다가 마련을 하고 이불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고정시켜 덮여가지고 캠핑하는 것처럼 만들었대. 근데 그 스탠드가 하나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빠가 그걸 보고 나도 하고 싶은데 저 안에 들어가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스탠드 킬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현 씨가 빌려줘야 되는 거야.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안 주는 이렇게 서로 더 많이 쓰겠다. 나도 여기 좀 해보고 싶다. 막 내 방에 해보고 싶다. 막 이렇게 싸우다가 뭐 어떻게 됐지? 엄마가 중재하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네, 엄마가 중재하는 걸로 이야기를 풀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솔직한 이야기니까 너무 솔직하게 나왔는데 오빠가 울었어요. 근데 오빠가 우는 걸 보고 동생이 마음이 아파서 오빠한테 빌려줘요. 얘기가 그렇게 풀리니까 너무 갈등이 최고조로 가다가 이런 느낌?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 갈등을 요소를 집어넣어 보려고 막 옥신각신하면서 싸우고 그렇게 해봐도 부족하다. 임팩트가 없어. 네. 아, 이야기가 진짜 착하다. 그래. 아니 내가? 심지어는 그때 내가 기억하는 게 그때 자 우리 박서연을 위해서 각자 형제들하고 싸운 얘기들을 한번 해주자. 공감 못했던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러지? 에피소드를 막 얘기해줬는데도 적용이 안 돼. 맞아. 상상도 못할 막 뭐 누나 방에 잠자리를 집어넣었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아유, 잘 컸다, 잘 컸다. 진짜. 엄청 잘 컸네. 근데 또 막 내 것이 아닌 어떤 그런 보편적인 또 기억이 들어왔으면 또 결이 되게 다른 느낌이 맞아요. 들었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제 추억에 기반해서 이렇게 다양한 놀이들이 들어가서 이게 되게 톤이 맞아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맞아.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게 전체 컷이 많지는 않고 그 항상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양쪽이 다른데 이게 같은 공간 안에서 요렇게 구도를 보여줬다가 또 이렇게 구도를 보여주면서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같은 공간이라는 게 되게 인지되는데 아이의 동세나 아니면 표정에 따라서 되게 다른 느낌을 확확 주니까 이 변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지금 같은 공간 안에서 이제 이 헬스기고 위에 이렇게 패션쇼장을 이렇게 꾸리고 있는 장면 옆에도 그 다음에는 이제 패션쇼를 딱 하는 장면이 있고 책상 아래도 거의 비슷한 곳인데 이렇게 확 카메라를 이렇게 돌린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맞아. 여기를 비춰주니까 또 되게 다른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렇네. 이런 장면들을 처음부터 구상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드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그리면서 구상을 했고 사실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바깥에 보다 신기한 것도 별로 없고 다 늘 보는 것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늘 보던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가락을 잡아가기 시작했을 때 목표로 삼았던 거는 우리가 지금은 너무 세상이 갈수록 좋아져서 너무 좋은 교구와 장난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장난감을 살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넉넉하게 모든 거를 해주지 못할 상황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겐 상상하는 힘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어렸을 때 내가 했던 그런 상상들을 지금은 할 수 없는데 그때만의 상상력이 있을 것 같아서 집안의 가능성을 최대한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각도에서 최대한 볼 수 있게 카메라를 돌려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네, 책상도 단조로운 모습보다는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기엔 가방이 있고 하면서 맞아요. 어렸을 때 코디 스티커 놀이 하는 것 같이 옮기듯이 네 그렇게 책상 위에는 양파도 키우고 막 하는 식으로 그런 디테일도 살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집 전체 이렇게 봤을 때 좀 꼰대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한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 그게 꼰대가 아니라 정말 정확하시네요. 그런 구성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집안을 그려야 하다 보니까 이 책 뒷표지에는 지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 집안 조감도를 되게 굉장히 여러 장을 여러 각도로 그린 다음에 내 장면 설계를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을 따라 동선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이 돼야 하는 거예요. 러닝머신 옆에는 쇼파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러닝머신 장면에 쇼파가 약간 걸린 채로 있는 장면도 있고 한데 그렇지. 그래서 집안 구조가 어느 정도 좀 개연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야 이게 말이 될 것 같으니까 집안을 생각을 해두고 심지어 베란다도 확장형인가 고민했어. 정말 네, 집 보는 것처럼 베란다가 확장형인가 샤시가 있는가 막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베란다에서 커튼을 잡고 노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 전주 본가에는 베란다 확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베란다가 샤시 하나를 열고 나가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확장을 해서 그냥 바깥이 보이게 할 것인가 그런 것부터 해서 정말 집을 짓듯이 평수를 계산하듯이 이 집은 사실 네 24평인지 34평인지 그 언저리에 맞아요. 32평? 네. 그 정도? 그렇게 집안을 설계하면서 만든 책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들,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제가 어린 시절 기억에서 출발한 책이니까 저는 90년대 아파트에 24평짜리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실에 소파와 러닝머신이 같이 있으려면 24평이면 안 돼요. 맞아. 그래서 아 그래? 그렇구나. 좁아요. 아, 바닥 안 보여. 네. 거실 바닥 이렇게 보실 수 없지. 베란다가 그렇게 트이게 나올 수 없어요. 아이가 커튼 놀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확장 잘했네. 네,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에 엄마들, 아기 엄마들 사는 것들 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집들 되게 많이 자료 조사하고 맞아. 그래서 저의 기억에 있는 제 집이랑 저희 외갓집이랑 엄마 집이랑 막 해가지고 여러 집을 합쳐서 공간을 설계를 했었어요. 처음에 이 책 봤을 때 아이 엄마인 줄 알았어요. 저도. 왜냐면 아이의 그 모습? 이런 것도 너무 좀 진짜 있을 법한 그런 동작들이나 표정들이나 이게 너무 상세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놀이를 생각하는 것들도. 맞아요. 근데 그 여동생하고 좀 터울이 진다고 했잖아요. 네. 한 7, 8살? 9살 차이가 9살? 나요. 여기 맞죠. 삼형제였지? 네. 그래서 그 여동생하고 되게 많이 놀아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몽지의 어떤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연장선상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약간 그렇게 들어갔어. 이입이 된 것 같아요. 모델도 막 여자아이를 그릴 때 머리 똥 묶어놓고 잔머리 많이 내려온 것도 동생에 대한 기억들 머리 제가 다 묶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캐릭터도 설정하고 익살스러운 행동이나 그런 것도 동생 생각하면서 만든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오빠보다 여동생의 역할이 그 영향이 작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지금 가족과의 시간이 작품에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지금부터 이 건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언제나 항상 가족에게 다. 그러니까 욕 못 듣게 해야겠네. 저작권, 원래 저작권이 가족에게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정말 이게 본인이 놀던, 듣고 보니까 놀던 기억, 또 있겠지만 놀아주던 기억은 내가 이제 내 동생 노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진짜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막 저도 처음에는 만약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자기 추억을 떠올려서 그림을 그렸을 텐데 약간 또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관찰자의 시선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맞아. 딱 터울이 많이 지는 여동생과 많이 놀아주셨다라는 얘기 듣고 나니까 와 그래서 시선이 조금 다르구나. 그러니까 내 거를 회상하는 느낌이 그렇지. 아니에요. 뭔가 구체적이야. 그리고 이렇게 사진 3남매 사진에서도 보면 약간 누나 같지 않아? 약간 맞아요. 누나 남동생 여동생 같지 않아? 오빠를 어리게 그린 이유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한 살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그걸 너무 또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한 살 차이는 또 나이 차이 안 나게 보이잖아요. 어떤 맞아요. 나이 때에는. 네. 한 살 차이니까 제 인식에도 오빠는 친구 같았나 봐요. 동생은 근데 제가 9살 차이면 10살 때까지 막내로 살았으니까 둘 중에 아이가 둘인 집에 막내로 살았으니까 저는 정말 막내처럼 크다가 동생이라는 게 태어났으니까 그 동생이 저한테 되게 삶에 신기했고 또 여동생이다 보니까 또 다르죠. 저랑 보내는 시간이 오빠랑도 나름대로 보내는데 또 언니와 보내는 시간은 여동생한테는 좀 더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빠보단 유대감이 있고 비슷하고 정서도 비슷하고 감정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거의 10살 차이면 뭐 키웠다고 키웠죠. 3살 때 12살이었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유년 시절의 기억이 참 탄탄한? 맞아요. 네. 안정적이고 되게 탄탄해서 이런 작품도 나왔던 것 같고 지금 더 놀라웠던 거는 내가 경험한 박소연 씨는 이게 사실 첫 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해, 이 오늘은 우리 집 놀이터를 만들기 전에 같이 만들었던 더미가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뭐였더라? 저 때가 좋았는데. 알겠다. 저 때가 좋았는데. 얼마나 그 약간 좀 정서가 다르다니까? 무슨 얘기였죠? 그게 저 때가 좋았는데라는 말을 요즘 더 사람들이 세상은 더 좋아졌는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뭐 어른들만 하고 라떼는 말이야 하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아이들도 심지어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보면서도 좋을 때라고 맞아요 맞아요 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다 저 때가 좋다고 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할머니와 손녀부터 시작해서 같이 놀고 있다가 손녀가 할머니를 잠깐 떠나서 심부름을 가는데 가는 길에 대학생도 만나고 뭐 어른들도 만나고 중학생 초등학생을 만나는데 다들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다른 말 덧붙이는 말 하나도 없이 좋을 때다, 저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 머리에 말풍선이 하나씩 달려요. 저 때가 좋았는데 이 말이 퐁 생겨서 내가 한 그 상대방에게 가서 붙어요. 고등학생들이 한 말은 중학생한테 가서 달리고 근데 그건 또 중학생들이 갖고 있던 저 때가 좋았는데 초등학생한테 옮겨 붙어요. 그래서 저 때가 좋았는데 저 때가 좋았는데 하는데 딱 한 명이 지금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아이 눈엔 사람들 눈엔 말풍선이 안 보이는데 아이 눈에만 그 말풍선이 보여요. 그래서 아이가 가다가 색깔이 다르고 말이 다른 풍선이 있네 해서 그 풍선을 내가 가질래요 해서 가져가서 할머니가 저 때가 좋았는데 하시고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머리 위에 달아드렸더니 할머니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지금도 좋지. 우리 손녀랑 같이 있는 지금이 제일 좋지.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비추면서 끝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려웠어.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정선을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구성이 쉬운 구성이 아니었어. 그렇죠, 그렇죠. 동선도 좀 독특했어야 됐고 이게 배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인물은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근데 보면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귀여움의 끝판왕이잖아. 할머니도 귀엽고 누구도 귀엽고 해서 할머니는 왜 할머니답게 안 나오고 할머니의 인상이 어떻게 충분히 올라오지 않고 뭐 애와 또 초등학교 대학생들 직장인들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형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려오는데 다 머리가 너무 다 크고 다 너무 귀여운 거야. 동글동글동글 귀여운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 사생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더니 모범생이잖아. 사생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숙제라고 보여주는데 깜짝깜짝 놀랐어. 근데 보고 그리는 건 진짜 되게 잘 그리더라고. 비율도 안 변하고. 근데 안 보고 그리면 다시 돌아와. 뽀로로 하고 싶었다잖아. DNA, 뽀로로 DNA. 근데 난 그걸 몰랐지. 그때는 그걸 몰랐어. DNA가 뽀로로인 줄 몰랐지. 뽀로로로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인 거지.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따뜻하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맞아. 그런 정서를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도 좋고. 근데 그런 구도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잡았던 것 같아. 그 사생하는 것도 그 어떤 샷을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택이잖아요. 사실 어떤 지점을, 어떤 지점을 그릴 것인지. 근데 그때 배경이 버스 정류장이었거든. 그 버스 정류장이 위주로 되는 풍경들을 주로 그렸었는데 그려오는 구도들도 되게 괜찮았어. 그래서 아, 이 픽을 되게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때 들었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그 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이걸 믹싱을 해야 될지 모른 채 그냥 책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배경은 다 날아가고 공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공원도 배경이 어느 정도 다 날아가고 되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진행을 했었거든. 맞아요. 그 내용 자체 진행하는 것 자체 인물이 등장해서 지나가고 인물이 등장해서 지나가고 그 구성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그때는 되게 버거워했던 것 같아. 약간 그 시점이랑 시선 얘기해보니까 다시 또 이 책으로 돌아가자면 저희가 예전에 그 팟캐스트 하면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번 했거든요.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다. 근데 왜냐면 너무 아이의 시선으로 보면은 항상 낮춰져 가려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데 이거는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보여지기는 한데 그런 시선을 선택하는 그 방식이 좀 특이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전 이 혼나서 속상한 구도도 아기 얼굴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렇게 그림책에서 아이나 어떤 분절을 시키는 게 되게 과감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정말 정말 과감하다. 제가 이 장면 넘길래 나는 이 장면도요. 바로 그쵸, 옆에 있는 장면도 나는 괜찮지만 왠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그리고 구도를 짤 때 그 편집자들한테 들을 만한 걸 예상을 하거든요. 이것도 싫다 그럴 것 같은 그 느낌 느낌의 사실 구도인데 손가락이 치거나 보는 엄마들은 위험해 진짜 보이는? 그런 거 위험해 보인다고 하면서 보이는. 그래서 그 가리게 되는 그런 건데 아 이게 통쾌하고 좋았어요. 난 요거랑 왼손 고거랑 그렇죠. 사실 이부 이 그냥 발부님이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 대로. 보이잖아. 얘가 이렇게 빼꼼히 한 게 그거 맞아. 보이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한 거니까 혼나가지고 그 문틈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맞아. 근데 보통은 상황이. 문을 이렇게 열고 조금 이렇게 보는 장면이 보통의 장면이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진짜 딱 말씀하신 대로 문 뒤에 숨어 있고 이거를 또 이 구도를 바꿔서 여기로 보여준다는 틈에서. 이런 틈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딱 넣은 것도 되게 과감한 것 같아요. 저렇게 했을 때 편집선에서 뭔가 저항감은 없었나요? 네, 특별히 없으셨어요. 네. 굉장히 좋은 편집자를 만나신 것 같아요. 네, 할 일.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고 뭐 손이 낄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아이 엄마가 아니라는 게. 아이 손이 낄까 봐 걱정할 만큼의 디테일은 없고 그냥 아이의 언니 정도였구나 하는 게 드러나고 뭐 머리 분절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게 그만큼 맞아.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했다. 요즘은 이런 정도는 많이
이제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막 그렇게 위험한 느낌보다 저 맞아. 아이의 감정이 훨씬 더 잘 드러나서 전 좋아요. 아, 저도 아.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요즘 보이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거를 다 내려서 맞아요. 맞아요. 얼굴이 보여야 돼. 시무룩한 얼굴이 네. 맞아. 그런 변화? 그러니까 요거 해줘서 요거 해줘서 넘어간 거 아닐까? 한림 유치원. 한림 유치원. 가방 걸려 출판사에서 있어서? 넣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유를 찾았어야 됐어. 어떻게든요. 아니, 근데 이거, 아까 이, 뭐, 집안의 구도나 이런 거 고민하신 거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진짜 공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야기는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림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좀 바꾸려면 이 공간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것도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여기서 여기 옮기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옮겨가는 것도 그런 고민들이 진짜 많이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아까 연구하셨다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하나의 집을 이제 상상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설계 아까 조감도도 그려보고 맞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화면을 옮길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구나. 근데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알았다는 게 난 좀 이해가 되는 게 이제 맨 처음에는 놀이를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이제 놀이가 행해지는 이제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좁은 집안에서 어쨌든 집에서 이제 노는 아이니까 잘라질 때 이 공간은 전에 비해서 어디에 있었지? 어떻게 간 거지? 부엌 옆인 것 같은데 왜 문이 있지? 이제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 공간 전체를 설계해야겠구나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이게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그리는 과정에서 우리 충기님이 이제 왼쪽 오른쪽이 분명히 거의 비슷한 공간인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도만 조금씩 달라져서 나왔다는데 이게 저 같으면 이게 정말 지루해 보일 수 있을 맞아요.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다 리듬도 되고 그렇게 보이는 건데 막상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치 의자 두 개 보이고 또 의자 보이고 하면 나는 또 겁쟁이구나 또 그런 걸 느끼네요. 아, 눈 또 이렇게 또 근데 못했겠다. 각자마다 그 몫이 있는 것 같아. 우리 그 서현 씨는 지금 신인이잖아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외의 것에 다른 경험치가 이제 좀 별로 없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보는 치밀하게 옮겨보는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이 실행 버튼이 되게 빠르다는 거야. 맞아. 밖에 나가서 사생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른 친구들 잘 안 해요. 맞아. 한 몇 달 걸려. 엉덩이가 그냥 아주 그냥. 근데 이 친구 바로 나가서 사실 숙제하듯이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뭐 되게 힘들었다고 몇 번 얘기는 하는데. 맞아. 질문. 아니, 어떤 마음으로 바로 나갔어요? 나 그런 거 좀 배워야겠어. 바로 나간 거요? 그때 이제 팁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김공공님 말대로 딱 이렇게 머리는 바로 나가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몸이 그때뿐이거든 사실은 좀 아니면 뭐 생각날 때 해야지 그 다음에 해야지인데 바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할 때 어떤 마음이랄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에이씨, 모범생이야. 결론은 모범생이야.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근데 네. 사실 방법을 모르잖아. 저는 이게 집에서 거의 이 그림책을 만들 때도 그렇고 다 집에서 혼자 그리니까 나가보라고 하셨을 때 약간 해소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아 내가 왜 집에서만 혼자 그리고 있었지? 밖에 조금만 나가면 그땐 제가 정릉동에 살았었는데 버스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성신여대가 있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 항상 나야 방에 있으면 혼자인데 밖에 나가면 다 사람인데 왜 내가 집에서만 찾으려고 했나 해서 그때는 저때가 좋아하는데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할머니 그리고 싶어서 뭐 종로삼가 가고 탑골공원 갔는데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걸 발견해서 원한 할머니 옆에 막 광장시장 막 이런 데 가보고 아 할머니들은 이 시간에 시장에 계시구나 막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어떻게 나갔냐고 하면은 가장 솔직히 말하면 별 생각 없이 나갔는데 조금 더 약간 생각을 보태자면 좀 걷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으니까 그거를
나는 방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니까 밖에 나가서 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간 김에 혼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지하철 타고 한 바퀴 돌지 하는 마음으로 어디 갈 때 잘 됐다 하면서 그 드로잉북 하나 챙겨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하다 보면 아직까지 세상이 따뜻하다는 것도 느껴요. 그리고 있으면은 뭐 그려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잘 그리니까 그것도 옆에 와서 물어보고 뭐 그리면 못 본 척하고 간다. 혼자 그리러 나왔으면 아, 네 그냥 할 텐데 핑계도 돼. 아, 저 이거 숙제라서요. 막 이렇게 하면은 아, 숙제하느라고 열심히 숙제하네. 막 이러면서 이런 말씀도 듣고 맞아. 하니까 네 하고 이렇게 그리고 해서 사람들 쳐다보면서 관찰하고 하고 사생하는 게 그게 되게 해소되는 느낌도 들고 혼자 작업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가장 돈 안 드는 좋은 공부였지 않나 싶어서 맞아요. 그렇게 나갔었어요. 지금 이제 몽진 언니도 그렇고 이 우리 집 놀이터도 그렇고 가족이 되게 베이스잖아요. 근데 서현 씨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그 가락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세계가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무르익으면 그게 밖으로 나가서 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 욕망이 아직 좀 더 무르익어야 돼. 더 무르익어서 밖으로 좀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때 사생에서 하는 그런 마음 생각처럼 작품도 그 소재가 좀 밖으로 나갈 필요는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다 아이패드로 그렸다. 아, 진짜요? 저도 들었어요, 아까. 이거 아이패드 할 수 있어. 나 당장 사야 돼. 또 여기서. 나는 또. 아니, 난 그게 나 너무 MZ가 아니다. 다 사채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나는 너무 웃기잖아? 하고는 할 수 있는데 난 이걸 다 아이패드를 했다는 게 더 놀랐어. 야, 아이패드로 이거를. 아이패드로 그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흔한 수채화 중에 잘 그린 그 수채화 있잖아. 맞아, 수채화스럽지, 진짜. 아니, 종이. 근데 이거 전시할 때도 사람들한테 이거 아이패드로 그렸어요. 그럼 다들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지금 마음속으로, 원화가 좀 있으시겠지? 내년에 뭐 전시를 좀 해보자고 해야겠다. 역시.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이렇게 이런 수채화 느낌 나려면 정말 안 해봐서 몰라서 묻는 건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요? 아니, 어느 게 더 갈 때 많이 가요? 손은 사실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방식만 조금 다르지. 이게 아이패드로. 여러 장 안 그려서, 저보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네, 맞아요. 그런 장점인 거죠. 무슨 장점? 아,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물었었거든요. 안 그래도 수채화도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길래, 그것도 수채화를 했냐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수작업하는 사람들은 수정이 한번 들어오면 그림을 그치. 완전 다시 다 뒤에 배경 다시 조금 다른 것도 다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충을 같이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손은 똑같이 가는데 이거는 수정이 들어올 때 완전 다 다시 안 그려도 된다는 장점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지. 인물 하나 이렇게 옮기게 돼도 덧칠할 필요가 없고 뭐 그런 것들? 레이어들도 다 살아있으니까 그런 건 되게 편한데 찢어서 붙이고 싶어요. 아까 춘기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종이 질감에 진짜 물감이 들어간 그 원화성은 좀 떨어지는 거지. 다 출력을 맞아요. 해서 봐야 되니까. 네. 그래도 이런 걸로 계속 복제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림? 네. 엽서도 만들고? 엽서랑. 네. 액자를 팔 때는 이제 에디션을 정해서 오, 네. 몇 부 정도 해요? 이만큼만 해서 팔겠다 해서 근데 비싸게 팔고 있지 않아서 에디션은 가격마다 다른데 100개 에디션 정해서 하나씩 그 에디션 넘버 부여해가지고 그럼. 팔고 있기도 하고 엽서 같은 건 그냥 무한정 찍고 그렇게 에디션 찍는 거는 아트 프린트를 맡겨서 고급 수채용지 같은 데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액자도 맞춰서 그렇게 판매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게 수채화에서 아이패드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원화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작가인데 원화가 없는 작가인가? 막 이렇게 뭐가 원화지? 해서 대학원에서도 교수님들이랑 상담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디지털로 넘어오니까 편리성도 있는데 원화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많이 여쭤보고 했는데 그거를 작가가 기준을 잡고 정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거를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수채화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해서 막
뭐 템플릿 같은 것도 있으면 사서 써보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수채화 같이 보이면서 작가니까 시간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마냥 한 판을 수정할 수 없으니까 아이패드를 쓴 건데 그러면서도 디지털 느낌은 안 났으면 좋겠으니까 그 연구를 하면서 많이 템플릿도 써보고 수정도 해보고 그렇게 지금도 연구하면서 해서 이 몽진의 앨범 에세이가 나오는 것 나올 때도 고민이 그림이 자꾸 느는 거예요. 어, 맞아. 속상하게 논문 쓸 때 그림이 쫙 그때 한 50장이 뭐 몇십 장 붙어 있었지? 그림이 거의 한 되게 많이 90몇 장을 붙였어요. 수채화 원화부터 해서 디지털 원화들까지 아트 프린트를 해가지고 붙였는데 그림이 늘은 거죠. 시간이 그림이 막 늘은 게 보이더라고. 네, 그림이 늘었고 그 아까 같이 말씀 나눴던 저 때가 좋았는데와 이 오늘은 우리 집 놀이터를 비교해봐도 그림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공구님께서 서연아 그림이 늘면 안 된다고. 아, 통일성이 원화 이제 원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는 그림이 더 늘어도 안 된다. 아, 이거를 이거를 적당한 수준을 선을 정해서 너무 늘지 않게 해라 해서 오늘은 우리 집 놀이터 원화를 할 때 1번부터 1, 2, 3, 4, 5, 6 한 게 아니라 1, 32, 2, 아, 31 그렇구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림 늘지 않게 수준 맞추려고 맞아. 그렇게 했어요. 아직 진짜 신진 작가고 지금 한참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느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차이가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그 처음 고 짧은 기간에도 처음 시작하는 그림과 마지막 그림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야 이거는 너무 차이가 그럼 아니면 싹 다 다시 그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시간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페이스 조절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 책 작업하는 거 아니니까 바로 그냥 바로 하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근데 지금 막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도 문제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석구 작가가 정말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장면을 조금씩 칠한다잖아. 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장면 다 펼쳐놓고 조금씩 칠한대, 조금씩. 그래야 이제 동일하게. 맞아요. 그럴 수만 있으면 좀 작업실 되게 넓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석구 씨, 그, 저기, 석구 작가도 그렇게 넓지 않아. 그림을 다 펼쳐놓으려면.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의 맹점은 뭐냐면, 어디에서 이게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점을 이제 멈춰야 되는데, 가다 보면 끝없이 그 모든 컷을 데리고 끝없이 마감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간다라는 거지. 그 끝이 어딘지 모른 채. 맞아요. 그게 기준점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정말 그것도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방법이긴 해. 네, 섞어서 그리는 거는 저도 나중에 한 5, 6년 됐을 때 그 방법이 딱 생각나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영리한 작가구나. 그렇지. 네, 1번, 2번, 3번, 4번부터 하는 것도 좋은데 확실히 이렇게 섞어서 원화를 그리면 오히려 그게 더 통일감이 더 들더라고요. 네. 스케치는 일단 차례대로 다 해놓고 채색을 1, 32, 2, 31 했다가 다른 게 뭐 갑자기 16번을 했다가 막 그렇게 하니까 좀 네. 아무튼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 아이패드가 그러게요. 신세대긴 해.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박서연 씨 경험하고 나서 다른 학생들한테 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원화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게끔 그린다라는 실제 원화의 느낌을 아는 상태로 그리는 그쵸. 거랑 아이패드로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다르죠. 맞아요. 애초에 아이패드를 시작할 때도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린다가 아니라 나는 수채화로 완성된 장면을 구현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사실 아이패드 같은 이런 디지털 드로잉은 완성한다고 해서 못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만질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작품 그리는데 하루만 걸리는 게 아니라 오늘 그려놓고 내일 아침에 다시 보면 또 만질 수 있고 모레 또 만질 수 있고 하는데 적당히 만지기도 했어요. 이 정도면 수채화는 이 정도까지 표현이 되니까
뭐 레이어도 한없이 쌓으면은 블랙 위에 또 블랙이 올라가도 보이고 블랙에 그 위에 또 블랙이 올라가도 뭐 멀티플 효과를 주면은 보이니까 하는데 수채화에서의 정도를 생각해서 이 정도면은 안 보이겠지. 이 정도면은 그만해야지 하고 뭐 머리 색깔 같은 것도 이렇게 진한 블랙은 수채화 스캔했을 때도 좀 색이 회색으로 약간 옅어지지 해서 그런 거 생각해서 색도 쓰고 그런 식으로 좀 구현한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원화를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아이패드에 그리는 거는 정말 다른 생각이 진짜 들으면서도 계속 드네요. 오히려 그런 쪽에 강점을 좀 더 강화해서 본인이 나중에 뭔가 수업을 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는 요 방법의 달란트를 좀 맞아요.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 증언이잖아. 일러스트레이션 간증. 네. 맞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는 작업실도 없고 집도 그냥 투룸 빌라 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수채화를 그릴 때는 매번 호미 화방 가가지고 종이를 사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없이 보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짐은 늘어났는데 둘 데는 없고 액자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다 성가대 악보에다가 막 그림 꽂아놓고 막 그렇게 보관하면서 거기에다가 옷 샀는데 실리카 겔 그 습기 제거제 들어있으면 그런 거 그림에다 하나씩 넣어주고 그렇게 그림 보관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작업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도 이 디지털을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놀랐겠지만 우리 서현 씨가 유부녀입니다. 저는 그라폴리오를 보고 알았습니다. 맞네. 그러면 5살 땐가 6살 땐가? 네. 그때 결혼하신 거? 네. 아니, 뭐가 그렇게 너무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내가 봤을 때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첫사랑하고 결혼한 거야. 그 친구 이야기 더 나오겠어요. 이게 고저가 있어야지. 고저가 한이 좀 맺혀야지. 맞아요. 인생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아니에요. 한이 꼭 이야기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제 한풀이 해봤어요. 아니 그렇구나. 근데 나름대로 뭔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본인이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를 돌파해 나가는 어떤 본인만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안정되게 지탱해 주는 게 아닌가? 되게 차분하고 안정돼 보여요. 그 작품을 하는데도 좀 힘을 얻을 것 그럴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어쨌든 프리랜서잖아요. 회사에 생활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니까 누군가가 되게 좀 심적으로 지탱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큰 힘이죠. 제가 어제 프로그램명 얘기해도 돼요? 내가 뭐 나 필요하면 삭제하면 돼. 싱어게인을 봤거든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무명 가수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 그게 마치 이렇게 이 그림책이 작가들의 좀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싱어게인이? 네, 그런 상황이 그 싱어게인의 그 프로그램 취지가 그거잖아요. 이게 무명의 가수들이 이제 거기 나와서 이렇게 뭐 자기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도 나왔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유명해지고 싶어서도 나왔지만 그런 과정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봤는데 어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드락을 하는 그 여자 유일한 락커라는데 그분이 자기는 매번 언더에서 공연을 할 때마다 매번 나를 증명을 해야 됐다. 그런데 그게 마치 우리 그 작가들도 책 한 권씩 나올 때마다 엄청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계속 뭔가 증명하는 그런 것랑 너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런 책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지탱해주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 그림책이 약간 꼭 신랑이 아니더라도 그런 만한 존재의 사람이라도 근데 그게 딱 신랑이 돼서 너무 부럽네요. 강한 결론이었네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좀 이제 동성애 어떤 친구들이랑 그런 걸 헤쳐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결혼해서 맞아요. 의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좀 보기 드문 90년대의 그렇죠. 그런 태어난 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품
처음 볼 때부터 깜짝이야. 그쵸, 그쵸. 제일 놀랐네. 결혼했다는. 맞아. 감성이 좀 다르고 그래서 그런 그 감성의 부분이 지금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한테도 젊은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보여줄 때 그게 되게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나 맨 처음에 외모 봤을 때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초동안, 초동안.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애가 너무 동안인데 결혼도 했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녔었고 막 했다 보니까 얼굴에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무슨 책을 지었지?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봤는데 그림은 되게 레트로한 거야. 되게 이질감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반전이 있는 작가님이네요. 근데 그게 본인의 어떤 지금 이제 작품 색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있는 느낌이 딱 들고. 맞아요. 계속 잘 유지하세요. 네. 뭐지 그거? 지금 얼굴 빨개졌어. 뭔가 질투 어린 목소리야. 티가 났구나. 좀만 더 해봐라. 성의가 있어. 잘될 사람한테 이거 뭐하는 소리인지. 아마 저기 누구지? 다람쥐가 있었으면. 실전아 막 이러면서 다람쥐님 어서 강렬한 리액션이 저는 근데 그 진짜 페어 같은데 나가도 나이 많이 물어보세요. 초면에 보통 누굴 만나면 나이 묻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가끔 신뢰같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진심으로 궁금해서 나이를 물으시니까 신뢰같지 안 느껴지고 50대세요? 막 이런 말도 들어보고 네. 아, 이 그림? 그림 네 그림, 그림이랑 감성 때문에 그리고 제가 5월에 엄마랑 뮤지컬을 보고 그 뮤지컬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인터파크 예매 페이지를 못 지우고 핸드폰에 계속 놨었는데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다가 지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 그 예매 그 뮤지컬 종료된 뮤지컬인데 이제 안 뜰 텐데 그 페이지 지우면 어떡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면서 사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정말 추억으로 사는구나. 그렇게 서희 너 정말 추억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해서 근데 그 말이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마음에 약간 훅 들어왔거든요. 그러네 나는 옛날 그 기억으로 그림도 그리고 엄마랑도 얘기하면서 엄마 어렸을 때 엄마의 기억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하면서 영감을 얻고 그러니까 추억으로 사는 게 맞네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항상 제가 그림을 올리면 댓글을 제일 먼저 달아주시는 한 저희 엄마 연배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저랑 나누시다가 제가 남산 다녀왔어요 막 그랬더니 서울이 고향인데 울산 내려가서 사시거든요. 남산 가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기억도 안 나네요. 나이 들으니까 추억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이러시길래 그래서 저도 추억으로 살아요. 말이 너무 잘 통해. 뮤지컬 갔다 오고 좋아서 그것도 못 지우고 있고요. 일기장 보면서도 그때 생각하고 지금도 사진첩 뒤적거리면서 그림 먹으릴까 찾고 있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작가님 말이 너무 잘 통해요. 항상 춘추가 궁금하다고. 저 몇 살인지 아시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성이 지금은 제가 나이에 비해 어린 감성이라고 하겠는데 이게 계속 녹이고 가고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 끌어갈 만한 작업이 되겠구나 해서 제 작업에 대한 좀 뭐 회의나 이런 게 들 때마다 이게 태어나가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다양한 나이대나 그리고 특히 우리 엄마 세대나 이모 세대 이런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때 아 이쪽이 타겟이 되는구나 하다가도 돈 되는 그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스티커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계속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거는 탄탄히 내 거를 쌓아놨을 때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고 지금 당장 뭐가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내가 한탕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쌓아가면서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즐겁게 할 수 있는 작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트렌디한 그런 흐름에서 좀 빠져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걸 또 고 무리들이 잘 알아보고 왜냐면 폐후 뭐 이렇게 갔다 온 얘기 보면 오늘 눈에 띄었다 몽진의 언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더라고요. 트렌드에서 빠져나가 있지 않나요? 아, 그래? 레트로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탑승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그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회사를 다녔잖아요. 네. 그 회사 다닐 때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네. 그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으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겠다라던가 그림을 어떻게 내가 런칭을 해서 뭘 해야겠다라던가 네.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면서 대학원을 들어왔어요? 대학원은 왜 들어왔어? 그냥 그리면 되잖아. 제가 사실 정규 그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아, 나도 네. 그거 궁금했어. 고등학교 때 그러면 수채화 학원이라도 다녔는지 나는 아까 그게 궁금한데. 아, 성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어, 성적으로. 네. 그럼 집에서 취미 미술이라도 했었나? 왜냐하면 수채화를 너무 잘 아니까 사실 컴퓨터 그림도 너무 잘 구현한 거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긴 했는데 정말 입시가 필요한 순간에 이제 아빠가 앞날을 걱정하시며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공부를 했고 재수하면서 재수 도움을 받으려고 애니메이션 학원을 가서 애니메이션을 한 5달 배우다가 이제 디자인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해서 그때도 공부는 계속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 제가 디자인 입시를 하기에는 이게 갑자기 입시 이야기가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 그림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때 한참 막 떠오르던 게 입학사정관제가 떠올라가지고. 아, 그래? 네. 그래서 그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고 막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냥 비실기로 대학 시각디자인과를 들어가서 수능 성적으로 갔는데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거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도 제가 그 졸업작품도 유일하게 저희 동기들 중에 그림책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림책이 아니라 그때도 약간 에세이 같이 제가. 동기 언니처럼? 네. 야, 근데 논문이랑 똑같아졌네? 아, 근데 그때는 그런 책이었어요. 진짜 나가서 사생했던 그림 아. 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외국 나가서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 맞다. 네. 이스라엘에 한 8개월 정도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 그려주고 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드로잉.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 이제 한국에서 다시 그려가지고 그런 연필 드로잉으로 해서 에세이를 내서 졸업을 했어요. 선생님, 교수님이랑 굉장히 싸웠어요. 디자인으로 졸업을 해보려고 브랜딩이나 이런 거 저희 학교는 많이 그런 쪽을 맞아. 추구하는 되게 뭔가 단정하고 정말 멋있고 새끈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학교인데 제가 거기서 방향을 못 잡고 막 그렇게 있다가 그림을 결국 그려갔더니 졸업 심사가 4차까지 있는데 2차 때인가 3차 때인가에 어, 너 왜 이제 그림 그려왔니? 너 그래 그림 그려서 졸업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 진짜? 그래서 그 수많은 브랜딩과 CI 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과 막 제품 패키지 사이에 혼자 연필 그림을 그려가지고 졸업을 한 거죠. 그렇게 제 대학 생활을 돌아보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그림으로 졸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취업은 일단 기업으로 했죠. 그래서 디자인 신나게 패키지 디자인하고 막 행사 디자인하면서 막 패키지에 들어갈 그림을 외주를 주는데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패키지에 들어갈 그림 그린 업무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림을 공부하겠다는 마음에 화촉점화를 시키신 분이 저희 화촉점화 차장님인데 아 회사의 네. 차장님? 네 차장님이 제가 이거 제가 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네가 잘 그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고 외주를 맡기는데 그 그림 그리는 외주 받고 하는 일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패키지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다시 1년 동안 안 꺼냈던 드로잉북을 꺼내서 회사에서 몰래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하고 왼손으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아, 그걸 몰래 해야 돼? 아, 저 차장님 옆에 앉아가지고 차장님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누가 대학원을 가라고 했어요? 대학원을 가라고는 안 하셨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이 뭔가 생각이 들고 그림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배우면서 그리고 혼자 그리는 것보다는 커뮤니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대학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주변에 얻고 싶었어요. 다 제 주변에는 디자인과 나와가지고 다 어디 학
회사 패키지 디자인 하고 있고 브랜드 디자인 하고 있고 웹 디자인 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밖에 없는 사이에 저 혼자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 그리는 동지들을 얻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대학원을 갔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돈도 못 벌고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데도 약간 부모님 지원도 좀 받으면서 살고 그러다가 대학원 다닌 중반부터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내게 되고 그렇게 네, 작가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일은 그러면 그런 이제 그라폴리오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플랫폼에다 내 작품을 올려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네, 그라폴리오에서 일을 받게 됐어요. 그거를 꾸준히 올리니까 그라폴리오에 연재한다고 말할 거리도 생기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라폴리오 연재 자체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올리면 거기에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 메일 주소로 컨택이 오는데 제 그림이 아이들이 많고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월드비전이나 그런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아동 구호 단체나 아니면 육아용품 막 키즈웨어 이런 데서 많이 연락 주시고 또 카툰 같이 그 책 소개하는 카드 뉴스 일러스트 있잖아요. 그런 일 꾸준히 받고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어요. 주요된 지금 일은 주로 뭐예요, 요새? 지금 주된 일은 그림책 준비하고 에세이 준비하는 게 주가 됐고 출판기술이 주네? 네, 어쩌다 보니 그게 주가 됐고 그리고 카드뉴스 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가지고 그 카드뉴스 하는 것도 서브로 그렇게 네, 하고 있어요. 아유, 바쁘네. 근데 어쨌든 자기 창작이 위주가 돼서 좋긴 하다. 그쵸. 네, 맞아요. 뭔가. 돈도 잘 벌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림이 돈 되는 그림이. 이게 따뜻한 감성 아래 깔려있네. 네. 되게 그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 페어에 맨 처음에 나간다고 해서 부수값은 벌려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갔다 오더니 부수값은 벌었다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네. 막 이렇게. 저도 신기했어요. 이게 준비하고 좀 쉽지 않고 그때 약간 또 페어 다니는 게 작가로서는 장돌뱅이 같은 느낌이 있거든. 짐 싸가지고 이렇게 가서 설치하고 맞아요. 뭐 물건 이렇게 팔고 거기 또 자리를 점유하고 있어야 되잖아. 맞아요. 가게 잠깐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게 좀 맞아요. 저희 시아버지가 제 페어 나간 거 한번 보시더니 남편한테 전화해서 왜 서연이를 그런 장사치 같은 일을 시켜서 애를 거기 앉혀놓냐고 고생한다고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페어를 계속 참가했던 거는 그 페어를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반응을 보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페어 나가면은 다 되게 힘이 되고 창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원동력이 되는 반응과 그런 좋은 말씀들 그런 걸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나 그림 계속 그릴 힘을 충전하고 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불특정 다수에게 제 그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건 좀 무례한데? 막 이런 반응은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관객 자체가 이 페어나 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분이 오셨을 때 예를 들면? 오셔가지고 이 뭐 그리는 거예요? 막 이러고 아 이거 팔로우하면 이거 하나 주는 거예요? 에이 이건 나도 하겠네 막 이렇게 맞아 뭘 달래 다 솔직히 뭐 있어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오는 사람도 다 자기 홍보는 그쵸? 교실에서 한 건 뭐 그렇게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두 번 나갔었거든요 그래요? 일러랑 도서전이랑 진짜? 근데 자꾸 다 이렇게 돈 주기 싫게 생겼나 봐. 내가 받은 거는 그냥 공짜로 없어. 이게 되게 달라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냥 달라고. 근데 그게 자기가 건데. 그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갔음에도 페어라는 이 공간의 그치. 특성상 맞아. 덤으로 주는 게 많겠거니 돗대기 시장 같겠거니 그렇지,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갔을지언정 2만 원이에요 하면은 비싸네? 막 이렇게 작품의 가치를 보기보다는 뭔가 거기서 바로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에세이도 독립 출판으로 먼저 출발을 못 시킨 게 가격 팔지 못할까봐 차라리 서점에 입고 시키는 게 낫지 페어 현장에서는 집에 재고로 남을까봐 근데 페어의 특수성인 것 같아요 그건. 그게 독립출판하는 작가들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보다 예를 들면 나는 내 식대로 뭔가 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 거를 잘 안 알아주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맞아요. 좀 불만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저기 서윤 작가님은 계약이 됐잖아.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지. 확실히 좀 소구력이 있어서 그러면은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추억으로 먹고 살긴 한데 그 추억으로 먹고 살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추억을 만들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사실? 맞아요. 네. 좀 추억을 만드는 작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저는 장점 같기도 해요. 그 추억으로 먹고 산다는 게 어쨌든. 그게 장점이지. 우리가 세대를 잊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만 공감할 수 있는 게 늘 이렇게 막 정해져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막 약간 40, 50대 분들이 20대의 감성을 되게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 지점에 있는 작품들도 요즘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작업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잠깐 생각했는데 누구는 막 웃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옛날에 이런 감성을 되게 비슷하게 느꼈던 작가가 하나 있어. 누구냐면 김효은이야. 네네네. 김효은 작가가 처음에 빗속에서 노란 우비를 입고 막 그 춤추는 게 그 첫 데뷔작이었고 일러스트레이션이었고 그 신혜은 선생 아마 글에 맞아요. 그림을 붙였던 것 같아 시공사에서 나왔던. 근데 그 책을 보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나는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뒤로도 뭐 두 편, 세 편 뭐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되게 나이가 좀 감성이 있겠구나 했는데 딱 만났는데 애기인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 근데 그 친구도 보니까 5남매인가? 그러니까 자복하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푸척푸척푸척 하는데도 잘하고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아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도 보면 사람 드로잉이 되게 좋잖은데 그 친구도 보면은 한 작업 자기 작업을 한 7, 8년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추억으로 산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지. 레트로한 그 느낌으로 가다가 나는 지하철입니다. 를 낼 때에 추억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게 딱 스위치가 전환이 됐던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끊임없이 내가 내 거를 뭔가 내 안에서 생성을 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그 효은 씨는 주변에 이제 작가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림책 이렇게 뭔가 그런 작품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욕심도 냈고. 근데 우리 서윤 씨도 그 좀 그런 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정서라면 이 위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것도 그렇고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작가님이 되게 다복한 그런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걸 이제 모르고 이제 책을 접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주인공 혼자서 계속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표지에서도 보면 이게 그림에 가족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동딸은 아니야. 그리고 언니가 있었네. 네. 그리고 뒤에도 여기 조감도 같은 거를 뒷표지에 있는 것도 보면은 사춘기 고릴라의 방이 따로 있어요. 이게 약간 언니의 방으로 언니의 방으로 추정되는데 야, 나 이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외동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아까 세대적인 공감을 김공공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어렸을 때 뭐 봤던 공감했던 내가 어떤 책들을 생각하면 그때는 보통 남매, 뭐 형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외동이 잘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항상 이야기에 등장하는 게 형제랑 뭐 이렇게 다투고 형제랑 뭐 무슨 놀이를 했고 항상 이렇게 혼자 등장하는 아이가 있는 책이 잘 없었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은 이 아이 혼자만 등장을 시킨 어떤 선택의 이유가 있지 이유가 않을까라는 있어요? 나 갑자기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나 이거 처음 봤어. 사춘기 고민하고. 이걸 만들 때 처음에 저랑 교수님이랑 말씀 나눌 때 형제 갈등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때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외동을 만들면서 이 외동에 대한 컨셉을 잡은 거는
요즘은 혼자인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외동으로. 외동이거나 둘만 크거나 하니까 책을 많은 애들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게 외동이어도 외롭지 않고 장난감이 없어도 외롭지 않게 하려고 외동을 설정을 했는데 또 거기에 제가 투영이 되다 보니까 저는 다복한 집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4인 가족을 그리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지금 집 구조를 그리다 보니까 방이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아 거기에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가 있다는 설정을 두자. 그치만 나는 집에서는 혼자 논다고 하고 가족은 있지만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그 방은 신비한 방으로 놓자. 그렇게 해놓고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건 깨알 그 발견인데. 그래서 네. 아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러니까 사춘기는 자기가 그 춘기니까 금방 발견했을 것 같고 고릴라의 방. 아니 나도 이거 어저께 다시 한번 보면서 보긴 봤거든. 아니 그리고 나서 보니까 표지에 이렇게 4인 가족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애동이 아니었어. 이런 비밀이 있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림이 아주 작은데 언니가 자세히 보면은 그 교복같이 생긴 회색 옷 언니가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중학교 때 제 교복 색깔로 해서 그러니까 디테일. 여기에 저도 제가 의도한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여기에 저희 막내랑 제가 많이 투영이 된 것 같아요. 막내는 그 곰돌인가? 얘가 이게 강아지 인형인데 이것도 이건 네, 곰 같죠. 근데 제 애착 인형인데 지금 이 책을 볼 아이들 중엔 외동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이 외동인 아이도 상상 친구랑 노는 느낌으로 해서 다른 장난감들은 뭐 식탁 앞에서 붕어빵 가게 간 것도 보면은 인형처럼 앉아 있는데 강아지는 붕어빵도 먹고 있어. 같이 마법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만의 상상 친구인 거예요. 덜해로 보이는 것 같아. 혼자 놀아도.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외동이 아닌 친구들도 공감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게 형제가 요즘은 이제 형제가 많은 친구들은 혼자 있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나 혼자서 뭔가 이렇게 맞아. 좀 나만의 맞아. 시간을 보내면서 놀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그 친구들이 볼 때도 되게 막 맞아. 재밌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작은 뭐 뭘 해도 돼. 뭘 해도 되고 첫 작을 낸 출판사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게 되고 그지? 네. 나랑 함께 해준 첫 번째 출판사 어땠어요? 되게 좋았어요. 최대한 그 제 의도나 이런 것들 잘 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이 아이디어도 막 주시고 같이 저한테 여기 이 놀이 중에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도 있어요. 그 아이가 피자 박스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출판사 편집부 대리님 아들이 그렇게 피자 박스, 치킨 박스를 못 버리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했고 아, 이 책 그리고 만들면서 여자아이가 주인공이지만 책을 보는 애들 중엔 남자아이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여자아이 치고 레이싱 카트 놀이하고 주차장 놀이하고 뭐 우주선 놀이하고 하면서 남자아이의 놀이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것들 좀 그거는 좀 신경 써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작가님의 어떤 생각이었던 거예요? 네. 너무 여자같이 놀지 않게 저도 저희 오빠랑 연년생으로 크다 보니까 어릴 때 팽이도 치고 구슬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도 놀면서 오빠도 인형 놀이도 같이 하고 그렇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놀이 안에 남녀 구분 없이 구별 없이 놀 수 있게 해주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 딴에는 이 아이가 굉장히 말짓하는 이불도 흩어놓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야 그래도 얌전하게 논다고 네 그렇다니까 이 정설창이 여기 있어 진짜 난장을 몰라 저는 되게 방을 어지럽혔다고 그렸는데 그래서. 아,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시내는 엄마한테 약간 이게 꾸중듣는 거였나? 이렇게 해서 꾸중듣는 걸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네, 이 네. 이유가 이불을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혼났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야, 이 정도는 혼나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나름 이제는 좀 예민하게 본다고 생각했던 편인데 방금 얘기하셨던 그 남자 놀이 여자 놀이의 구분 없이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여성스러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이 안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봤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점인 거죠. 왜냐면 집이라는 어떤 공간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남자놀이, 여자놀이를 나눈다는 생각을 좀 잘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잘 녹여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딱, 아, 이런 부분은 신경 썼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초반에는 나눈다는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도 안에서 좀 놀랐네요. 그렇네. 해적선도 그렇고. 근데 놀이를 하면서 내가 여자 남자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쵸, 맞아요. 뭐 왜냐면 공주 역할도 내가 해야 되고 왕자 역할도 내가 해야 되고 왕도 역할도 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니까 혼자서 놀려면 정말 1인 다역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여자 놀이다 남자 놀이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렇게 종이 인형을 좋아했다. 자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 종이 인형의 옷도 만들어서 입혔으니까 따로 디자인을 하셨군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 인쇄물 종이 인형처럼 예쁜 표정에 막 이렇게 예쁜 머리 이런 게 안 나와서 그런 거지. 동작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동작을 그려서 오려가지고 다시 또 옷도 막 붙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종이 인형 놀이를 그렇게 그러니까 역할 놀이인 거지 사실은. 그렇죠.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 전 초등학교 때 통장을 만들었어요. 오. 학교에서.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거 했지. 종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뿌려.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입금? 입금하라고. 입금 적어줘. 아, 그래서 대학교도 회계학과 나왔나? 인생이 최대. 나 갑자기 그 연결이 연결이 딱 연결이 딱 되는데. 진짜. 그러면 참 좋아했어야 됐는데 그랬을까. 아 근데 나도 통장까지 놀이하는 건 아니죠. 돈 생기면 100원, 200원 생기면 그거 들고 저기 은행 갔던 것 같아요. 그 은행 그러게 요즘은 야, 요즘도 아니라 그때 그리고 그것도 딱지처럼 동전 이렇게 프린팅된 거 맞아요. 나와가지고 아,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살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인형놀이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프린트된 건 못 사고. 그니까 한 장은 살 수 있는데 보통 애들 메리아스 박스에 주스 올려가 맞아. 있잖아요. 그만큼 모아두는데 나는 그 정도는 없으니까 이제 뭐 워낙 시골 살아서 그런가? 뭐 그랬을 수도 있지. 그게 서울에서는 좀 사기가 편했으니까. 근데 마음껏 살 수는 없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마음껏은 안 샀고 몇 장 사고 나서 뭐 엄마가 그렇게 사주지도 않고. 맞아요. 근데 확실히 여기 책 보면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보다 보니까 요즘 놀이가 참 많은 것 같아. 저 조카가 있어가지고 애들 놀았던 거 생각하면 비슷하게 논다 싶다가도 뭐 사실 이 러닝머신이 대표적인 거 아니야? 사실 그 러닝머신이 집 안에 이렇게 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얼마 되지 않았고 맞아.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집안에 러닝머신이 있대. 우와. 이런 시절이었잖아. 기본적으로 집 안에 얘가 놀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기는 해. 이 요소가, 이 물건이. 그래. 뭐, 권윤덕 선생님 만인의 집 지을 때도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들 막 도자기 같은 거 집 안에 그려놓으시고 좀 그러셨대잖아. 이렇게 놀이를 하는 애 어떤 충분한 이 놀이감을 여기다 주고 싶은 이 박소연 작가의 마음. 저는 그거에 더불어 디테일. 약간 그 요즘 집이라는 것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몬스테라, 다육이. 몬스테라가 계속 나와요. 몬스테라. 그리고 이것도 사실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동호수 나누면서 경비놀이도 하지. 그래. 우리 어릴 때 뭐 그냥 그치 아파트 놀이는 안 했었던 것 같아. 단독주택에 앞집 사는 애들이 이것도 이거 되게 신선하고 좋았는데. 여기 후리지아도 이렇게 꽂혀 있고 약간 이런 부분들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설정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방도 그렇고 보면은 저도 이불놀이 하나에 공감했었는데 역시 나 할 수 있는 게 이불밖에 없었어. 이불로 쇼파 만들고. 난 쇼파가 왜 이렇게 부러웠는지 몰라요. 아 그래? 쇼파를 이렇게 집에 쇼파가 어릴 때 없었으니까 이불로는 쇼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나는 이불놀이 할 때 늘 항상 그 계단을 만들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잖아.
그래서 뭔가 그 연단 혹은 뭐 올라가는... 어떤 성체 뭐 이런 거를 상상하기 위해서 동생을 막 시켜가지고 5살 차이 나는 동생을 막 시켜가지고 야 너 이거 옮겨 막 이러면서 막 입을 옮겨서 만들고 얇은 이불을 가지고 드레스나 이렇게 뭐지 그 망토 같은 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 펄럭이면서 내 동생한테 뒤끝 잡으라고. 주로 부림을 당했어. 내 동생 너무 착했어. 하루하루 다 했어. 걔는. 야, 이 바지 벗어놓은 거 봐. 안 그래,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단정하게 벗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벗어놓은 거? 아니, 근데 보통 애들은 이렇게 내려간 그 자리 그대로 놓더라고. 좀 흐트러 놓으려면 뭐 어디에 이렇게 반쯤 좀 이제 걸려있고. 나 같은 애들은 반쯤 걸려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뒤집어 있죠. 맞아, 이렇게. 한쪽은 빼고 한쪽은 맞아. 쭉 그냥. 아, 근데 최선을 다했어. 내가 볼 땐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집중력이 정말 장난 아니야. 집중력이. 정말 최고 다 갖춘 것 같아. 실행력과 집중력과 그림책 작가가 가져야 될. 이거 할 때 원화 채색이 진짜 거의 수업 거의 막 마지막에 가서 이거 언제 나한테 채색 다 할 수 있을까? 이거 언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까지 스케치를 막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 이제 생각이 다 정리됐으니까 채색은 금방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채색이 자신 있는 사람이네요. 뭐 보니까. 아 근데 예전에도 다들... 그 저 때가 좋았는데 그것도 스케치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막 그 동선 개선하고 채색은 막바지에 이제 몰아서 했는데 거의 한 달 반? 근데 그거는 보통 집중력이야. 나는 오히려 걱정되더라. 손목이나 어깨 나갈까봐. 그러니까 너무 집중해서 막 그것만 하면 사실 관절에 좀 무리가 가긴 하거든. 작가님 어땠어요? 아직 몸이 젊어. 할 필요가 없었네. 근데 그 작업 습관을 난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크게 고생하거든. 맞아요. 오래 해야지. 네. 그 맞아요. 작가들 보면 항상 자기 전에 그 손찜질 있잖아. 그거 하더라고. 하루 종일 특별한 퇴근 시간이 없이 그림을 그리니까 계속 그리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엄청 몰아쳐서 해본 적도 있고 적당하게 해본 적도 있는데 그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아, 이 정도 그리면 손목이 아프구나 하는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일을 몰아쳐서 하지는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첫 그림책을 낸 소감은 어때요? 첫 그림책을 낸 소감은 처음 딱 책 인쇄해서 받았을 땐 약간 완전 실감이 나진 않고 하도 많이 봤던 거라 아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나왔네 했는데 보면 볼수록 뿌듯하고 그리고 그 뿌듯함이 지나가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 지금 그리면 더 잘 그리는데 아쉬운 마음도 아 지금 그리면 좀 더 잘 그리는데 막 이렇게 지금 그리면은 종이 질감이랑도 좀 더 자연스러운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도움 많이 받고 막 그래가지고 감사한 분들도 너무 많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림책 분야를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수업의 일환으로 하다가 기회가 좋아가지고 출판까지 하게 되고 이제 그 출간을 시작으로 차기작을 계속 내게 되는 그런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해가고 알아가고 하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제 일로 그렇게 삼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강연 같은 거 혹시 들어온 적 있어요? 있는데 출판사에서 강연 그 카탈로그 제작하면서 저도 넣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제가 조금 아이 책을 내는데 아이도 없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저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하고 조금 유보해둔 상태거든요.
근데 나는 현장에서 좀 나가서 애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맞아요. 또 만나서 내 책을 읽었던 아이들의 반응도 좀 보고 어른들 반응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서현 씨한테 굉장한 자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이가 있고 없거나 아무런 물론 이제 실제적인 어떤 체험에 있어서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저도 책을 만들어 왔는데 애가 없죠. 우리 달보기도 애기가 없죠. 춘기도 애기가 없어요. 우리 출판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애기가 있는 경우보다 애기가 없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편견인 것 같아. 애가 있어야 어린이 책을 더 잘 만들 것이다. 혹은 뭐 더 고려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고 많은 부분이 그런 편견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것도 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대에는. 네. 그래서 그렇네요. 그러면 절대 의식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밀고 나가되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확실히 달라. 현장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 에너지를 좀 경험을 해보면 확실히 다른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콘텐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네.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차기작. 차기작.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차기작을 지금... 아직 출판사랑 이야기는 안 하고 그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획을 해서 빨리 그려야 되는데 지금 에세이 마감하고 하느라고 네. 아, 마감하면 이제 차기작에 대해서도 약간 좀 더미를 만들 계획이시다. 네. 더미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네, 보여드려야죠. 우리 오늘 서현 씨 팟캐스트 초대한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너무 역시나 너무 좋았고 좀 자세하게 이제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궁금했던 지점들 얘기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너무 기대가 되는 작가님인 것 같아요. 너무 생각도 야무지고 이 차분함과 어떤 그 자기 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저런 자세를 배워야지 저렇게 조금 차분하게 말하는 거랑 생각을 좀 잘 정리하는 차분해요. 거 잘하는데 뭐 나 라방하는 것도 봤어. 차분해. 약간 저런 자세들을 너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이렇게 차분차분 자기 길을 되게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되게 단단한 힘을 가진 작가님 같다 갖고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작가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오늘 모셔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도 이거 역시 이야기책, 그림책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책이 진짜 남매 간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누가 정말 알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은 이야기를 쓰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됐다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고요. 진짜 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최고예요. 너무 전 잘 버는 게 그리고 버티고 살아남고 증명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잘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우연히 또 첫 책 내신 분 이제 우리 작가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저 첫 책 냈을 때도 되게 생각도 나고 되게 공감 가는 것도 많고 되게 좋았어요. 응원합니다. 잘 되실 감사합니다. 거예요. 명함 받은 거 너무 좋아요. 그 박서연 작가 명함이 되게 귀여워. 저는 뭐 아까 얘기 다 한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가 더 갈 길이 먼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멀어가지고 기대는 많이 되는데 좀 상처받더라도 너무 많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많이 울지 않고 지금처럼 꿋꿋하게 자기 길을 잘 헤쳐나가서 좋은 작품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애기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인 거야. 근데 막 독립된 그 애기 있잖아. 그래서 막 지금 자기 원룸 얻어가지고 나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되게 뭐지? 불안정해 보이지는 않아요. 되게 왜 이렇게 어설퍼 보이지가 않는지. 아기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아까 내 작품이 잘 먹힐까라던가 왜 나는 트렌디하지 않는가 다른 친구도 막 화려할 거 아니야. 페어 같은 데 나가면 나름대로 자기 장점도 알고 있지만
또 그 세대가 갖는 어떤 세대 간의 불안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또 가야 되는 미래가 지금은 이제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자기 막 생각을 확립해 나가고 이럴 때라서 아 나는 그 어려움을 이제 또 조금씩 조금씩 넘어갈 때 그게 걱정스러운 거야. 약간 왜 애기 태어나면 엄마들이 아 얘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일로 힘들겠다 막 이런 것처럼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이제 작가 생활 해가면서 쌓아가야 될 게 만만치 않을 텐데 힘들겠다. 근데 그때 힘들 때 너무 많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해 나갈 거니까. 네. 그리고 뭐 다른 건 다 잘해. 똑똑하고. 걱정 안 해. 다 난 차기작도 난 기대하고 있어. 잘할 거야. 맞아요. 아, 걱정 차기작. 없어요. 차기작 하면서 교수님을 찾아가야 되나? 막 엄마랑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품을 해요. 그림 그리면 엄마 먼저 보여주고 저희 엄마는 이제 저희 딸한테 잘 그린다는 말을 넘어서 그림을 평가를 하시거든요. 너무 좋다 하나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은 좋겠다 막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는데 엄마한테 제가 교수님 보여드릴까? 막 해서 교수님 찾아가야겠지 막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해봐 막 뭐 졸업했는데 자꾸 찾아가 막 그러면 그런가? 그러지 나도 작가인데 그러지 막 이러면서 차기작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늘 항상 나는 아직 출발하는 아까 전에 싱어게인 말씀도 해주셨는데 뭔가 나는 이제 데뷔해서 무대 찾으러 다니는 배우 같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작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뭔가를 찾으러 가는 거는 작가의 의미인 것 같고요. 달보기는 선생님!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독립이 아니라 동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저기 서현 작가님도 불안하고 뭔가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럴 때에는 동료를 찾는다라는 기분으로 연락을 하면 제가 동료로서 대답을 할 거예요. 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배라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먼저 살았으니까 아, 요 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기대 이하일 수도 있어. 별로 이분도 겪은 게 없구나.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순간이 오더라. 신인의 어떤 시대가 지나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대처해 줄 수 없는 것도 막 오거든.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서로 뭐 그런 거는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신인 작가 지금 겨우 3명째인가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면미 작가 왔었고 그다음에 우리 유걸식 작가님. 네. 유걸식 작가도 거의 책 연달아 나왔을 때 나왔었고 책 이렇게 한두 권 나온 작가로는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작수사에서 3년 동안. 신인 작가를 초대를 막 하고 싶어도 얘기거리가 많지 않아서 아, 무슨 얘기를 하지? 막 이랬는데 오늘 진짜 많았는데 얘기거리가. 나는 오늘 서현 씨한테 약간 그런 걸 느끼고 싶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책 한 권 냈고 로망일 수도 있어요. 페어에 계속 나가면서 내 세계를 구축해 가는데 열심히 일하는 젊은 작가인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을 좀 보면서 다른 작가들 시작하는 작가들한테도 좀 독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너무 경쟁자 양산하나? 아니요. 저는 이미 그림 매일 밤은 아니고 종종 침대에 누워가지고 남편한테 오빠 세상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 세상에 디자인자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퇴사했는데 이제 난 물러설 데가 없어요. 세상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도 나는 살아남아야겠죠? 이렇게 말하면서 자거든요. 세상에 존재까지. 오늘 완벽했다. 살아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충분히 그러고 뭐다 해도 제가 설 자리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저기 보이는데요. 자 자기 설 자리를 걱정하지 말고 자기 설 자리가 있다라고 믿으며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반가웠어요. 우리는 또 다시 만나요. 네, 잠만 제발.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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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